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실제 행함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항상 뉘우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또한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야,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물이 가득 찬데 한 디디면 그게 낮은 땅인지 깊은 땅인지 모르잖아. 한 디디 그대 빠질 수도 있는데 디디고 들어가라 계속 그냥 디디 들어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준다는데 제사장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메고 들어갔어. 바닷물을 강물을 밟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멀리 가도 강물이 올라섰다고 완전 벽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해서 가나안을 건너갔습니다. 이때 전화 올라왔어. 제임스 조. 예, 예. 지금 예배 중이에요. 예. 예, 좀 이따 전화할게요. 제임스 조. 아, 저한테 됐잖아, 지금. 그래? 그래 왔어요? 끊었지. 아, 그리고 또 갔구나. 예, 살아있지, 다행히. 아이고, 뉴욕 갔다가 왔는 모양이지, 전화하는 거 보니까.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자자손손이 이걸 다 전해 듣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뜨겁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할 수 없고 사냥은 더더군다 할 수도 없는 어떤 생산 수단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만이 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그냥 말했다, 성경에 적혀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 사실은 저희들은 모를 수가 없는 거요. 자기들이 어떻게 생겼고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저들은 자자손손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농사하지 않은 곡식을 먹고 기르지 않은 짐승들을 잡아먹고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으면서 또 가보니까 은금이 가득한 집을 그냥 한마디로 뺏어서 잘 살면서 그것을 자손 대대에 물려주고 기업으로 땅도 나누어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주고 가문마다 그 집을 다 주셨다고. 그리고 잘못 농사하든지
또한 자손들이 잘못 관리해 가지고 그 땅이 팔게 되면은 희년이 돼 가지고 50년 되면 또 돌아와서 자손들이 그 땅을 또 차지하게 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50년 되면 종들을 다 이제까지 네 수고했다 하면서 한 미천 줘가지고 땅까지 줘가지고 내지 네 조상 땅이다 돌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러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잘 살 때마다 이런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께 나오고, 좀 잘 산다 싶으면 막 이방신들을 섬기고 막 우상을 만드는데 돈을 다 투자하고 말이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의 한글을 가르치고 국민학교 때부터 이 한글, 이거 그냥 우리가 한글을 99점 몇 퍼센트 우리가 한글을 한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계들이 왔을 때 한글로 번역해서 그 기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그 명세서 읽어보고 그 기계를 사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계를 줘도, 저 나라 말로 번역해줘도 그거 1년 산에 얼마 안 돼가지고 기술자를 배출할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퍼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전 민족이 덕을 보지 못하는, 한국 민족은 전 세계에서 들어온 신문물들을 다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읽고 전 국민이 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지도자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 이 사람 한 사람 잘 세워가지고 전 민족이 이렇게 문명이 완전히 퇴치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한글을 읽고 모든 명세서를 읽으면서 사용 방법을 다 터득해서 이렇게 한국이 산업화가 세계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급속도로 우리가 발전하고 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한글 왜 가르쳤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묻는다면 이승만 대통령 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어야지 미국같이 잘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한글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든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 믿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온갖 우상들,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막 그냥 대통령 후보자까지도 뭐 우상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 그러고 저 민주당 그런 데는 아예 그 점술 그 하는 그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부서까지도 있는 파예요. 이 정치까지도 이래같이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잡신들을 섬기며 어떤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자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나섰습니다.
하나님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 땅에 무슨 수단을 쓰든지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 도덕과 상식이 밥을 먹여주나? 도덕 지킨다고 누가 칭찬하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다고 이래 생각하는 거. 그래서 도덕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거, 참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간음죄 없어요. 간통죄가 없대요. 간통죄가 없대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요. 참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과 상식은 참 지켜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만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유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이 사회주의 정권이 한국에서 백성들을 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로 새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진정 바른 삶 사는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리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9절까지도 똑같이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과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에 절하는 자,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수학여행 가서 경주 불국사에 갔는데, 그때 모든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고 그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불상 앞에 가서 손 모고 이랬다가 그런 기억이 나.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랍니다. 참 우리도 모르게 그 휩쓸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불상 앞에 가고 그게 뭔데. 참 혹시 실수라도 우리가 이런 일 했으면 하는지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여인들은 혹시 실수라도 우리가 낙태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끄리낌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범죄로 알아야 됩니다. 끄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두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러므로 이 문으로 갈 때는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고 외롭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것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이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 얻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줄 알지만은 막상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친구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야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 왜 이상한 거 하니까 자기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본 일 없대. 그리 크리스찬 스쿨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고 그래서 아 세상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데 그 중에 못된 놈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놀랬다고 하더라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황금 만능 시대라고 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한탕주의로 죽음을 각오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최소한도 이와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요. 한국 사람들은 강도가 오면은 총에 맞더라도 돈을 안 내놔요. 미국 사람은 뭐라 합니까? 강도가 돌려면 다 주라. 다 주래. 목숨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가르친 거하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여살하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계속 대통령을 쫓아내버렸어. 참, 이 나라는 그런 나라. 그 대신 이 나라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크게 안 취급 안 하더라고. 내가 장사하다가 모자를 잃어버렸어. 아, 한 다전 놔뒀는데, 아, 거기에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걸 갖다가 내가 잡으러 가다가 못 잡았어. 놔뒀는데, 아, 순경이 보고 따라가서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건 네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 내 거라 가니까. 그리고 그 애를 잡아가지고 경찰서 들어갔어. 그러고는 그 다음날 경찰서 오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경찰서 그 앞에, 그 법관 앞에 섰죠. 네, 이거 네 거냐? 그렇다 하니까. 이건 네가 몇 개나 했나? 장사하려고 한 다진 사놨다고. 한 다진, 여기까지 합하면 한 다진이라 했더만. 그런 말 하니까. 그렇게 많은데 한 개 좀 주면 안 되나?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어이가 없는 거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멍하고 있으니까, 한 개 좀 줄 수 있나? 다시 묻는 거야. 옆에 잡혀놔야는 내 대답만 기다린 거지. 그래서, 그래, 줄 수 있다. 그냥 주라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을 그 무효화시키겠다고 그러면서 모자를 계획 주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길에 장사하다 가니까 아 이놈이 옆에 가지고 내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요. 아 보이 건총이야. 보겠다 하니 건총이어가지고 내가 네 뒤에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야. 네 대답 잘못했으면 죽었어. 이 강을 가는 거야. 야, 참. 이 나라는 도둑질을 그냥 크게 치유 안 하고 거짓말은 굉장히 크게 치유해요. 근데 한국에는
거짓말은 저싸고 도둑질을 하면 아주 큰 죄로 취급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5절 이하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래,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 시대 이것을 해석하면은 거짓 선지자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두 나무가 나오죠. 두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은금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거짓된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때 자기도 모르게 우쭈거려요. 전에 우리가 신학생들의 몇 명이 아예 저 한국 그 큰 체육관이 어디지? 장충체육관. 아, 장충체육관에 우리가 교회마다 그 선전을 했어요. 오늘 장충체육관에서 신유 은사를 베풀 테니까 모이라고. 그러고 우리 신학생들이 근한 50명 가까이 갔어요. 그러고 쫙 앞에 섰어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한 1,000명 넘게 왔어요. 왔는데 누구든지 이 앞에 섰는 전도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안수 받고 싶은 사람 앞에 줄 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한 50명 섰는데 그 중에 각 성도들이 자기 안수 받고 싶은 전도사 앞에 줄을 쫙 섰어요. 야, 그때 그냥 머리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자빠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그것도 없어.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머리 손 넣는데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방언하고 난리 나. 막 온 체육관이 막 시끄럽고 난리 났어. 그럼 말씀 전한 것도 없고 그냥 줄 서가지고 안수한 것밖에 없는데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안수하고 우리 예배 드리려고 한 거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방언하고 하면서 이게 끝이 나야지. 그래 또 성도들이 줄 서 있다가 누구 앞에 사람들 막 잡으니 그 줄을 또 쫙 서버렸던 사람들. 딴 데 있던 사람들이 또 끌려가자. 참,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줄 서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한 거죠. 축복 기도 했는데 자빠지고 방을 하고 넘어지고 하니까 참 이것이 좋은 줄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사람 망치는 거야. 그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된 줄 알았어, 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일어난 건데 그 지가 똑똑하고 지만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딴 사람은 벌써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내가지고 신학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 앞에 줄 안 서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그야말로 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정말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거요. 그런데 그 그냥 손오공 안수회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은서가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게 되더라고.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일을 우리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내가 뭘 된 줄 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만 정말로 막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것을 막 나타내려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을 다 당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대로 적은 것이라도 따라 지키라는 거지.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생들이 몇십 명 모여가지고 각 교회마다 자기들 그 있는 교회에다가 장중체육관에 와가지고 큰 은혜 받으실 분 오시고 광고하는 것 자체부터 참 좀 무모했고 목사님들한테 참 눈치 비는 일인데도 그렇게 광고하니까 아, 성도들이 그래 몇천 명 오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 그걸 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줄 줄 없어가지고 자기 아, 정말로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앞에 서라고 딱 그랬고 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걸 내놓으니까 성도들이 한 50명 되는 전도사들 앞에 각각 막 줄을 서가지고 안수를 받고 참 이런 일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수원을 이렇게 주신 것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정말로 그대로 따라 살면 반석위에 지은 집이고 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모래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세임과 용기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다시 새 마음으로 읽고 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